안녕하세요. 별이다육놀자요 신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베란다와 앞 거실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샤워를 시켰답니다. 한쪽에는 마루가 깔려 있어서 물을 줄수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샤워기로 완전히 아이들을 시원하게 목욕을 시켰죠. 아이들은 시원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혼이 났답니다. 완전히 물바다가 됐거든요.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우리 유치님들 함께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물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나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래요. 집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도 했답니다. 함께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분갈이를 했답니다. 자구가 두 개나 밑에 있네. 자구가 상하지 않게 잘 해야겠습니다. 아우렌시스는 분홍분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밑에 자구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자구가 두 개나 나와서 조심을 해야겠어요. 작은 화분에서 답답했었는데 아우렌시스 이제 잘 자라겠습니다. 아우렌시스 부용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못 자라는지 고용이 뿌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상태도 괜찮는데 고용이 너무 제대로 못 자랐어요. 바싹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네요. 부용은 제자리에 제분에다가 다시 흙만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심었답니다.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는 만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잔뿌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잔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베이비 핑크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자랐나. 꽃이 있는 화분에다가 베이비 핑크를 심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어야 전면이 예쁠래나?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네. 베이비 핑크 어때요? 예쁘죠? 저만 예쁜가? 꽃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베이비 핑크 예쁩니다. 아메티스트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에다가 바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얘가 막 뿌리가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물 빠짐이 좋도록 아주 많이 깔고 또 비빔밥을 올리고 상토를 조금만 위에다 깔겠습니다. 마감토는 미리 돌려 놓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서툴러서 어떡하노? 아메티스트를 여기에다가 잘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메티스트 뿌리를 아메티스트 자구된 거 이렇게 올렸어요. 지지대를 꼽아 주겠습니다. 열금은 작은 아인데요. 뿌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렸네. 그러면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한쪽으로 약간 돌아갔네. 마감토를 돌리겠습니다. 월급은 간단하네. 아까 리틀잼은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월금이랍니다. 월금. 선인장이라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심어야 할지
뿌리는 아주 좋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아주 좋죠. 얘는 뿌리 안 봐요. 정말 뿌리가 좋답니다. 선인장이 가시가 있어서 옆에 갖다 붙이니까 자기들끼리 어우러져 붙네요. 그래서 조금 화기가 났다. 희한하다. 선인장은 꽃이 피면 꽃이 정말 아름답죠. 비빔밥은 마사 7, 산야초 1. 2:1:7로 비빔밥을 만들었답니다. 이번에는 산야초를 사왔기 때문에 산야초를 1로 섞어봤답니다. 보통 때는 7:3으로 상토 3에 마사 7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사 7에 산야초를 넣어봤답니다. 이런 산야초, 상토는 2로. 다이소에서 샀는 풀분이랍니다. 1,500원짜리 풀분이에요. 얘는 떨어져서 가에 붙이지 말고 가운데다가 꼽아야겠다. 이렇게 꼽아 놓으면 뿌리가 내리겠죠. 얘들은 잘 자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가락 선인장. 오늘 분갈이한 아이들, 월금, 아메티스트, 아우렌시스, 베이비 핑거, 리틀잼, 보용. 이렇게 오늘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제 아메티스트는 이제 자구를 떼서 뿌리가 조금 나왔으니까 요 분에서 뿌리가 잘 커서 쑥쑥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별이다 용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